여러분들 치매 걱정되세요? 네. 정말로요? 네.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. 지금 연세를 보니까 치매 걱정을 하실 연세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꼭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척이나 이웃분들 중에서 치매 어르신들 본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. 주변에서. 예, 이 정도 있습니다. 맞아요. 지금 65세 어르신들 10명 중에 한 명은 치매가 있고 네. 또 85세 어르신들 중에 2명 중 한 명이 치매가 있다.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.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?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62만 명입니다. 이 62만 명은요. 제주도민의 숫자하고 똑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2025년이 되면 100만 명이 된대요. 이 100만 명은요. 지금 성남 시민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.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. 10년 전만 해도 치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서 미국, 일본, 중국, 독일, 우리나라까지 치매 여기저기서 다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왜 그럴까요?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슬라이드 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년 전에 태어났다면 네. 돌도끼 들고 고인돌 있는 청동기 시대 때 태어났으면 평균 수명이 18살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로마 시대 때 태어났으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? 이 당시는 26살밖에 못 사십니다. 역사학자들이 다 분석을 한 거예요. 알렉산더 대왕이 조금만 더 늦게 사망을 했으면 전 세계를 크게 통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에요. 33살이면 저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신 거예요.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은 어떨까요? 100년 전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자동차 아시죠? 네. 그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.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T형 자동차 앞에 서 있습니다. 딱 멋지게 서 있죠? 네. 근데 이분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, 지금 한 110년 됐죠? 네. 이 당시 선진국이었던 미국의 평균 수명은 49살이었어요. 오래 못 사시는 거예요. 100년 전만 해도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국가 통계에 의하면 81살입니다. 81이에요. 불과 100년 사이에 30살이나 이렇게 많이 살게 되는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.